조상님이 된 아이돌계의 원조, 그룹 GOD 출신의 손흥민. 뉴욕까지 점령한 한류스타 소녀시대 티파니. 대한민국 남성 그룹 슈퍼주니어의 은혁. 록그룹 트렉스의 기타리스트 정모까지. 나이도 장르도 다른 아이돌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그룹이라도 결성되는 걸까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사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의 한 공연장, 취재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돌 스타의 대거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페이미 첫 선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도 공연된 뮤지컬 페임은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예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꿈과 사랑을 담은 작품인데요. O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페임입니다. 두 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뮤지컬 페임. 한류 스타들의 참여로 작품이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페임이라는 작품은 그동안 되게 좋아했던 작품이고 그래서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뮤지컬계의 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날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는 뮤지컬의 처음 티파니 씨의 화려한 무대가 공개됐는데요. 첫 도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실력이죠. 완벽한 무대의 비밀은 티나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준비하면서 12시간 연습을 매일 했어요, 배우분들과 함께. 근데 소녀시대는 12시간을 쭉 해본 적은 없어요. 한편 슈퍼주니어의 은혁 씨는 숨겨진 뮤지컬 경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뮤지컬을 사실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발령의 삐삐의 대모험이라는 작품의 어린이 2번 역할 뽀미 언니와 호흡 맞추면서 네, 그때 뮤지컬을 처음 시작했고요. 뮤지컬에 처음 하는 이들에게 연습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물어봤는데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캐릭터는 그렇지만 그런 스트레칭이나 그런 예. 연습했죠. 힙합까지. 예, 그렇죠. 예, 제가 원래는 예. 울 뻔했어요, 정말로. 스트레칭에 정말 울면서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정말 훌륭한 타이런 잭슨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또 특히나 밴드의 기타리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기타리스트가 스트레칭 할 일 별로 없거든요. 스트레칭 정말 열심히 그래도 했고요. 다음 앨범 하는 반이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닌가요? 자제 부탁드립니다. 미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지금은 뮤지컬 스타가 된 전직 아이돌 손호영 씨. 티파니 씨와는 무려 9명이라는데요. 까마득한 후배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고요. 티파니 씨에게는 어떤 아버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듬직한 그런 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천상지의 전 멤버 니나 씨는 뮤지컬 배우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4월부터 젊음의 행진이라는 뮤지컬을 시작으로 그때 요 그리고 페임 이번 작품이 세 번째 작품인데요. 올해 한 해는 정말 뮤지컬에 푹 빠져서 지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뮤지컬을 쭉 하고 싶습니다. 이미 뮤지컬 스타가 된 아이돌과 뮤지컬에 또 도전하는 아이돌, 그리고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아이돌이 함께 만들어가는 끼와 열정의 무대. 얼만큼 성공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저희의 생각은 일단 공연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자가 일단 최우선이기 때문에 완벽한 공연 보여드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페임이 공연계의 새 바람을 만들길 기대합니다.